자, 잘 쉬셨죠? 네, 안 들어본 계시니까 빨리 나갈게요. 자, 성격이 못 돼서. 자, 이제 과목들 다 들어보셨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렵던가요? 민법? 민법이 어렵죠? 네, 힘들 겁니다, 민법이. 민법을 그래서 빨리빨리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월, 2월 동안은 제가 뭐 강의만 들으시고 가능한 한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민법이 양이 많고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걸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날 더워지기 시작할 때 민법 공부 안돼 있으면 2차 포기한단 말 나와요. 지금 1차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놓게 되면 다른 과목이 좀 쉬워지는데 민법 공부가 안돼 있으면 다른 과목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빨리 해놓는 게 요령이에요. 책 보는 요령 알려드리지 않았었나요?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법률 조문이죠. 법조문. 우리 시험법의 민법 총칙은 103조부터 154조까지가 시험법이다 보니까 103조, 104, 154조까지만 따로 띄어서 법조문만 눈딱 감고 100번만 읽으세요. 에이, 100번? A4지 두 장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100번을 딱 읽게 되면은 법조문 내용이 머리에 쑥 들어와 있어요. 뭐는 뭐다라는 게딱 나와요, 입에서. 그러면서 그 내용을 풀고 가면서 수업 들으시면 아하하 이러고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강의만 듣다 보게 되면 뭔지도 모르고 강의 들으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사람은 만났을 때늘 새로운 기분이 들어야지만 신선한 느낌이 생기는데 공부는 늘 새로우면은 말짱 도루묵이니까 본거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자꾸 내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놓게 되면 민법은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좀 열심히 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민법이 올라간과 동시에 다른 과목들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이 올라 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자,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경계점자 앞에 등록번호 장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대대장은 모든 토지가 반드시 다 있다 그랬지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모든 땅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약 개발된 지 5%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 읽어보니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그 개발사업을 해야지만 좌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좌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은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장단점도 안 보셔도 되고 비치 대상 지역에서 첫 줄은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1번하고 2번 두 개가 중요한데 1번의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그다음에 축척 변경 동그라미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전국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개발 사업 등을 해야지만 작성하는 장부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될 것이며 이 지역은 중요한 것이 또 2번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토지의 경계 결정이랑 지표상 복원이란 말 나왔는데 우리가 앞서 배울 당시에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얻어지는 결과가 세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를 구할 수 있고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면적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측량을 실시한 경우 몇개 얻는다고요? 자꾸 외쳐야 돼. 세 가지.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다시 측량하면 몇 가지 구할 수 있다고요?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그럼 나중에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이 말이 나오면 쉬워져요. 근데 밑에 경계 결정과 지표상 복원 나와 있죠? 경계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할 때만큼만은 반드시 좌표로만 측량하게 돼 있고 지적도로 측량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측량 못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오른쪽에 지적도 양식 보니까 오른쪽 지적도 양식 보니까 도면 맨 밑에 끝에 보니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써 있죠. 그럼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측량은 좌표로만 하는 거지 지적도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버립니다. 측량은 반드시 좌표로만 하게 돼 있으니까 묶어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 2번 두 개만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이제 등록할 사항 넘기지 마시고 마저 봐야죠.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XY 좌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고유번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고유번호 아까 어디만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빼고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지적 도면 번호가 기재가 되면 그 다음에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하고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110페이지 가시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양식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칸 보니까 고유번호 칸이 있죠. 예, 소재 칸이 있고 지번 칸이 있고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부호도와 부호 칸이 있는데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형태예요. 아, 이 땅은 사각형 토지라고 할 수 있고 각 꼭지점마다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럼 그 땅을 사각형 땅을 좌표를 찍을 겁니다. 좌표 몇 개 찍으면 될까? 4개 찍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쭉 있고 2번 점에 좌표, 3번 점에 좌표, 4번 점에 좌표에서 등록한 것이 그 뜻이에요.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꼭지점마다 번호 부여한 것이 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호도가 뭔지, 부호가 뭔지, 좌표가 뭔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 땅 경계점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죠. 이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다 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그림 보시니까 내용이 편안하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지적공부의 보관과 반출은 여기는 일반적인 장부로 나눠서 세분할 텐데 장부가 아까 대장이 몇 개 있었고 4개 있었습니다. 대장이 근데 도면이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가 있었고 지금 배운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전산까지 총 합이 8개가 정해지는데 이 8개 장부에 대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이냐 물어보는 것이 이 파트예요. 일반적인 장부의 경우는 보관하는 장소가 지적소관청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지적소관청에 설치된 지적소고라는 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적소고에서 보관하며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이에요. 지적소고라는 것은 지재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는 창고가 소고인데 양식은 심 안 나니까 간단히 들으세요. 그냥 지적소고를 지을 때는 외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어서 벽은 시멘트로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고 바닥은 목재로 해야 돼요. 철문은 문은 철문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잠금 장치 이중으로 할 것이고 안에는 방충망 설치하게 됩니다. 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보관하는 것이 보관 장소로서 얼마큼 보관하실 것?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전산의 경우는 보관 장소가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되 보관 장소의 경우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 기간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인 장부는 어디 있고 지적소관청 지적서고에 있고 전산의 경우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되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 하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장부들은 이 창고에서 자물쇠 이중 잠근 다음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고 또 멸실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백업 파일을 만들어놔요. 이 전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반출할 때 얘기인데 반출은 원칙이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원칙은 반출이 안 돼요. 하나는 천재지변 등 사변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반출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시, 도, 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장부는 반출 사유가 있더라도 전산은 또 반출 사유가 없어요.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장부는 누가 보관하시고 소관청 내 지적서고 전산은 시도지사하고 시, 군, 구청장이 보관하되 둘 다 기간은 영구히 보관할 것이고 복제는 뭐만 복제하실 것? 전산만 복제한다.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 규정 없습니다. 반대 반출은 뭐만 반출할 수 있더라? 일반적인 것만 반출할 수 있고 전산은 반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보시게 되면
지적 공부 1번이 지금 나 1번의 지적 공부란 것이 위에 거예요. 위에 건 어디서 보관하느냐? 시군구에 설치된 지적 서고에서 보관할 것이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부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읽어보니까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전산은 복제 규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누가 복제하실 것?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복제해서 관리하고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복제의 규정이며 다음 페이지에 반출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예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전산은 반출 규정 없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장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재지변 등 사변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반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할 수 있는 것이 반출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되니까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세 번째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여기 22회 기출문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설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께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더라요. 이때 요청할 자료가 어떤 게 있냐 해서 동그라미 2번에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찾으셨어요? 그 네 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문제 만들기 편해요. 처음 나온 자료가 주민등록 전산 자료가 있고 두 번째가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가 있으며 세 번째가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공시, 지가 전산 자료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을 통해서 수집, 보관하는 것이 바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입니다. 22회 문제에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본 게 기출문제니까 또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이 안에 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볼 겁니다. 그 네 개 자료 기억 좀 하고 넘어가시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종합공부라는 것은 이 대전광역시 서구청 가게 되면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총 18가지의 장부가 있게 됩니다. 그 18종에 해당하는 장부를 다 묶어놓은 장부가 종합공부예요. 그럼 일단 지적공부가 몇 가지 있더라? 총 8가지 있죠? 이 내용 플러스 건축법상 해당하는 장부 플러스 가격 확인하는 장부 플러스 토지 이용 규제하는 상 다 플러스 시켜서 한꺼번에 내용 다 확인하라고 만들어진 장부가 종합공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대장 등모 띄고 지적도 띄는 것이 아니라 얘만 딱 띄게 되면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지긴 뭐가 좋아지 나빠지지 자꾸 생기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여러 번 없어지는 게 좋아지는 건데 생겼잖아요. 그럼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지만 이제 자격증 따신 다음에 실무할 때는 좋아진 겁니다. 이것만 떼서 보게 되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권자 여기는 지적소관청이고 또 이 종합공부도 영구히 보관하는데 지금 현재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전산이 깨질 걸 대비해서 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그 3번은 뭐 생략하고 밑에 종합공부 등록사항 별표 놓으시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토지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 찾으셨어요? 예,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내용대로 등록해주게 돼 있고 두 번째가 건축물 표시와 소유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기에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한 땅이 있을 경우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용도지역이 뭔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궁금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토지 이용기 확인서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기 확인서 내용대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이 가격이죠. 가격은 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확인원이나 공동주택확인원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큰 줄거리에 4개가 있다 보니까 작년 문제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1번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가격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리랑 개발은 없잖아요. 이렇게 섞어놓고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 만들기 좋아서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네 가지 주된 내용 파악 좀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종합공본이 등본이나 열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원칙은 시군구 가서 등본 교부나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구청이 멀다 싶으면 동사무소 가서도 등본 열람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로 납부한 다음에 등본 교부도 가능하고 열람도 허용을 합니다. 대전시에 가니까 대전시 서구 가서 이 종합공부 떼달라 그러니까 아직 없대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대전시 예를 들은 것이고 모 지역 가서 배운 대로 부동산 종합공부 등본 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때려갔더니만은 그 구청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하시더래. 저에게 와서 없대던데요 말씀하시길래 작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작성 시작해서 작성이 된 지역은 등본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작성 중인 지역은 작성이 다 끝나야 나오니까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작성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교부는 생략할 테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안 나와요. 넘어가시면 지적공부의 복구란 말이 나오는데 복구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요 7가지 장부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전산의 경우는 복제한 게 있나요? 있죠? 아주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한 게 없잖아요. 그럼 서로서로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구청에 화재가 나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복구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한 게 없죠. 다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전산은 복제한 게 있나요? 이걸 바로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복구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복구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멸실이나 또는 훼손되었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불러요. 복구는 누가 할 것이냐 문제인데 복구는 일반적인 장부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지적소관청이죠. 소관청이 복구를 해주는 겁니다. 소관청이 복구를 해주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대장이 멸실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와서 복구 신청하시오라고 신청을 받을까 아니면 신청 안 받고 복구해줄까? 신청을 굉장히 자신있게 받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구할 테니까 와서 신청하시오라고서 딱 공고가 붙으니까 소유자가 구청 딱 갑니다. 가서 공무원이 하는 말 어떻게 오셨나요? 복구 신청하러 왔습니다. 지목이 뭔가요? 대. 면적은 되게 커요. 이게 복구가 될까 안 될까? 안될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지목 좀 바꿔보자. 내 땅은 전이었었는데 지목이 뭡니까? 대.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는 소관청이 해주는 거지 신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구할 때는 멸실되기 전에 지적공부랑 가장 일치하는 장부를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조사할 때 복구해주는데 소관청에서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하는데 자료는 둘로 세분해서 토지에 관한 자료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자료 둘로 세분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밑에 복구 자료에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두 개가 있죠.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또 하나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차리셨어요? 네, 이두 개를 복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토지에 관한 복구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토지 표시, 즉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 확인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나온 것이 등기부 등본도 가능하고 확정 판결도 가능하고 지적공부 등본도 가능하고 측량 결과도 가능하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토지 표시 증명 서류도 가능하고 또 따라 붙는 것이 복제한 지적 파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다 복구해서 쓰이는 것이 토지란 얘기예요. 토지는 굉장히 많죠.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다 웬만하면 다 가능한데 이 중에서 소유권을 겹치는 게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하고 뭐? 요 등기부랑 확정 판결서는 소유권도 있고 토지도 있죠. 위에 같이 붙여놨어요,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등기부랑 확정 판결서는 토지 표시도 복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 소유권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은 다음은 토지 표시 복고 자료이다. 박스 안에 다 집어넣은 다음 이 중에서 소유권 복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물어보게 되면 답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다 누가 조사하느냐. 오른쪽에 절차가 1번이 소관청에 조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조사하게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멸실된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작성하는 자료가 틀린데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실할 수도 있더라.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도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도에 의해서 복구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 복구 측량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돼요.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는 반드시 측량하는 건 아니고 측량하는 경우는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료가 없다거나 또는 조사된 면적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 측량 들어갑니다. 참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말이 허용 오차를 초과한다는 말 나오고 허용 오차 이내라는 말이 자꾸 따라 나와요. 초과와 이내의 차이점은 허용 오차 이내라는 얘기는 일치할 때 이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초과할 때는 불일치할 때 초과라는 말 쓰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당시에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씨하고 둘이 붙어가지고서 시내 수표 걸고 바라볼 때 박근혜 씨가 약 4% 이겼었죠. 결선에서 마지막 근데 막 출구 조사할 당시에 갤럽이 조사해가지고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고 놓자 몇 프로 써놓고 박근혜 씨가 될 거다라고서 예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조사한 결과가 플러스 3%일 경우에 오차가 3% 범위 들어오게 되면 조사 잘된 것이고 오차 벗어나 있는 것도 조사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측량을 할 경우 오차를 준 다음에 오차 이내 들어오게 되면 면적은 일치하는 것이고 초과란 말은 면적이 불일치할 때를 초과란 말 쓰는 것이에요. 그럼 자료가 없다거나 일치하지 않죠. 이때는 측량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조사한 면적이 오차 이내란 말로 나오게 되면 이때는 면적이 일치하나요? 이때는 조사한 면적 등록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이 나올 때만 자료가 없다거나 또는 허용 오차를 초과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만 측량하니까 주의하시고 네 번째가 이제 측량을 통해서 결과대로 경계나 면적을 새롭게 조정할 수가 있더라요.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조정할 당시에는 주의할 점이 만약 여러분 토지가 복구되기 전에 100평이 있었는데 복구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을 정해주는데 90평으로 면적이 줄었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가만히 계시지 않겠네. 이 잡것들 내 땅 100평에 90평 아니야 라고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면적 경계를 조정할 당시에는 직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을 따라붙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계 면적을 조정하기 조정하는 어떻게 조정하실 것? 동의 받고 조정하는 거지 직권 조정이 안 됩니다. 요 주의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차의 경우는 이제 토지 표시가 다 조사가 된 경우에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사전에 게시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게시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복구가 끝나기 전에 미리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게시는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공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게시를 왜 미리 게시하느냐? 아주 옛날 얘기지만 96년까지는 게시라긴 했는데 96년까지는 복구가 끝난 다음에 게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96년대 법을 개정하면서 복구하기 전에 게시하도록 법을 개정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토지 지목이 되었었는데 복구가 딱 끝났다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바뀌어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 잡것들 내 땅 됐는데 왜 전 바꿔놨냐고 뒤집어지니까 그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려고 미리 계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의신청을 받으려고 미리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복구하고자 할걸 계시하는 거지 복구한 거 계시하는 거 아닙니다. 복구할 거와 복구한 것은 어감이 달라요. 복구할 것은
미리 가는 것이고 복구한 것은 나중이 되겠죠. 그럼 요 계시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15일 이상 계시 기간이 바로 불만 있는 자들 이의 신청 기간이에요. 이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복구가 들어가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복권 다시 만드는 게 복구일 경우에 대장은 반드시 복구합니다. 예외 없어요. 반드시 복구하게 되어 있고, 도면의 경우는 원칙은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복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이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편입이 되는 경우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뜻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대상 지역, 이 두 개 지역은 작성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만들까? 아까 경계점 좌표등 녹보는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경계점 좌표등 녹보를 작성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 두 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요 두 개 사업 끝나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 지역은 축척이 500분의 1이 원칙이에요. 그럼 축척이 가장 큰 도면 새로 만드니까 옛날 거 필요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이 복구는 외우는 게 아니라 또 감을 잡으셔야 돼요. 복구 왜 해요? 멸실되고 훼손되어서. 그럼 대장 도면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어서 하는 것이 복구예요. 이해 갔어요? 복구할 때는 대장이 없어졌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할 겁니다. 그죠? 조사 등록해주다가 또 조사 내용할 때 토지 자료가 애초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측량해야죠. 측량을 통해서 다시 토지 표시를 구할 것이고, 이해 갔어요? 또 복구하기 전에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미리 알려줘라 해요. 불만 있는 자들 이의 받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복구한다 이렇게 쭉 틀만 잡으시면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복구도 가끔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하시고, 처음부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 알게 되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적 전산 자료 2장의 마지막인데, 자, 대장이 필요하게 되면 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도면도 등본 발급해줍니다. 근데 한 통화도 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우리 강의실을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예요.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보상을 돈으로 해줄 수도 있고 땅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 크게 나눠서 도시개발 사업을 돈을 주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고? 수용 방식. 돈 주고 땅 가져와서 사업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땅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환지 방식. 그럼 여러분 땅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거나 환지해 준다거나 할 경우는 여러분 토지 면적을 알아야 되고 지목도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 토지 면적 확인하기 위해서 개개의 토지별로 대장을 한 통씩 떼서 확인하는 게 편할까? 어차피 지적 공부가 전산이 돼 있으니까 전산을 다 모아서 내가 뽑아 쓰는 게 편할까?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제 입장에선 전산 다 모아서 뽑아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럼 한 통 한 통 떼지 말고 전산 요청해라. 그럼 주겠다. 이게 바로 전산자료 이용이에요. 오케이? 그럼 전산자료는 이용할 때 자료 안에 개인의 신상자료 뿐만이 아니라 토지 면적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또 공시지가 등록되어 있죠. 대장에. 그럼 이자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누구인지 개인의 신상자료 가진 재산현황 다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보니까 이용할 때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용한 범위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외우지 마시고 큰 틀만 잡아드릴게요.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먼저 이용하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최 자신있게 대소. 하나 둘 셋.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대한은 신학윤이 최대한이고 최신영이고 신학윤 동생이 최대한이죠.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 신학윤 나오는 드라마. 없던 걸로 할게요. 자, 얼마큼 이용하시래요?
최소한 이용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큰 거 좋아하죠.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신랑감도 커야 돼요. 아닌가? 근데 작아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내 마누라 허리 사이즈. 자, 되게 좋아하신다. 자, 이거 빼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용하시되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자체를 복제할 수도 없다라고도 규정합니다. 이 말 뜻은 필요한 만큼 이상을 주지 않겠다를 범위상으로 최소한 그런 것이에요. 빠지지 마시고요. 절차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이용하는데 첫 번째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 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기출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행정,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받게 됩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라는 얘기는 각 부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지적법에 속해 있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그럼 다른 개별 부처가 있을 겁니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이런 부처를 다 털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붙는 말이 비슷한 말이 공보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국장이랑 협의하라는 얘기는 협의란 말은 동등한 입장, 상하의 입장. 동등해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는 얘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을 통칭해 부를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장자 빠지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부처가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심사받은 다음에 나중에 승인받으러 오는데 심사 면제가 두 명 있습니다. 심사 면제는 일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자체가 심사권자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은 심사규정이 면제가 되고 해당 지자체의 경우도 심사규정은 면제입니다. 이 두 명은 심사받을 필요 없다요. 그럼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사증 가지고 승인받아 내려오는데 승인권자가 이용 단위별로 나눠지는 것이 또 차이점이에요. 전국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 도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 단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용 단위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시, 군구 이용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2011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었고 시군구는 누구한테 가시고 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전국은 국장이었었는데 전산자료가 더 온라인 형성이 다 돼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전국계 필요하더라. 옛날에 어디 갔다 왔어요? 국장 찾으러 갔다 왔잖아요. 거리가 멀고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이 돼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가까운 데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올라가면 추가가 되는 그 뜻이에요. 큰 틀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사받고 또 하나가 승인. 그럼 심사는 누가 면제되고 누구랑 누구?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심사규정 면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이번에는 심사하고 승인 둘 다 면제가 있습니다. 둘 다 면제는 둘 다 받을 필요 없다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이용할 때 내 땅을 내가 이용하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이때는 둘 다 거실 필요가 없고 소유자가 사망해서 소유자의 상속인이 이용할 때 상속인도 소유자인가요? 맞죠? 그럼 이자가 이용할 때는 심사와 승인 둘 다 받을 필요가 없다요. 큰 틀이 그러면 이용하는 절차는 두 가지예요. 심사받고 승인인데 심사 면제가 몇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둘 다 면제가 두 명이 있다. 심사받는 사항은 아직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살은 지금 처음에는 큰 틀을 잡으세요. 큰 틀은 심사받고 승인 심사 면제는 두 명 누구랑 누구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또 하나 지자체는 심사만 면제 소유자와 상속인은 둘 다 면제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서 책 보게 되면 잡힐 겁니다. 책 들어가서 줄 쳐드릴게요. 의의 보게 되면 지적 전산자료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심사가 먼저다, 승인이 먼저다? 심사가 먼저죠.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 기관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심사 면접 몇 명이 있더라? 크게 두 명이죠. 중앙행정기관과 또 하나 지자체. 그 다음에 밑에 2번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시, 군구단위는 누구 승인 받으시고? 지적 소관청. 시, 도단위는 시, 도지사와 지적 소관청. 전국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 승인 받으면 이용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 번에 수수료가 수입 인지와 증지 나와 있죠. 인지와 증지의 차이점은 우표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우표처럼 생긴 모양의 딱지가 수입 인지가 있고 수입 증지가 있어요. 수입 인지를 내게 되면 사게 되면 요건 전부 다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국세가 수입 인지고 지방세가 수입 증지예요. 뭐 여러분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뜰 때 400원 내고 뜰 겁니다. 아마 맞나요? 등본 400원 맞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인터넷을 뜨게 되면 공짜입니다.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등모 때려 간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떼우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안 가셔도 돼요. 인터넷 따라가서 민원 24 지구 들어가시면 등모 떼는 거 공짜예요. 세도원 떼는 거는. 그러니까 몇 통을 떼도 공짜니까 그냥 출력만 누르면 쭉 나와요. 그냥 오늘 돈 벌었죠? 얼마씩 벌었어요? 100원씩만 놓고 가세요. 한 2,000원 벌었다. 자, 그리고 공짜로 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등본을 떼줄 때에는 수입 증지로 납부하고 떼는 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권은 누가 만들어줄까? 여권은 국가가 국민보호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여권 만들 때 47,000원은 다 수입 인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에다가 권고가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년 된 것 같네요. 5년 전에. 제가 여권 만드는 게 5년 갱신했으니까. 5년 전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나가서 여행할 때 필요한 그 신분증이 여권인데 여권을 국가가 만들어주면 돈 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권 만드는 작성 비용 받지 말라고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명령의 공고사회예요.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없어진 게 있죠. 국립공원은 누구 거예요? 국립공원 국가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을 국민이 이용하는 돈 받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국립공원 입장료 다 없어졌잖아요. 아닌가? 맞죠? 국립공원 입장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안 맞는다. 왜? 국가 소유 부동산을 국민이 이용하는데 내 집을 내가 이용하는 돈 내라고 말이 안 맞으니까 국립공원 입장 다 없애버린 겁니다. 국립공원이라고 돈 받는 게 뭐가 있느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 결국 문화재 보는 관람료가 받는 것이고 옛날에 설악산 들어갈 때 8,000원 받았었어요. 입장료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권도 작성비용 받으면 안 된다라고 권익이 들어갔는데 그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비용을 내는 게 어쨌든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여권 만들 때 내는 비용은 수입 인지입니다. 국세일 경우는 뭐가 되고 수입 인지 지방세 수입 증지예요. 그럼 면허증 따셨나요 다? 면허증 시험 볼 당시 뒤에 도배한 거 있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뒤에 도배했잖아요. 응시 원서에. 에이 뭐 붙였다 그러지 말고 도배했을 거야. 몇 번 떨어졌으니까. 아닌가? 그래서 뒤에 도배한 건 뭘까? 수입 인지일까? 증지일까? 면허증 시험 볼 때 도배한 것 수입? 괜찮아. 자신 있게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수입? 다 뭐 소녀시대야? 찌찌찌만 해주고 있게. 수입 증지입니다. 증지 인지가 아니에요. 옛날 80년 이전까지는 수입 인지를 통해서 시험 봤지만 지금 수입 증지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면허증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교부했지만 지금은 면허증 모시게 되면 대전 지방 경찰청장이 시켰을 겁니다. 지방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수입 증지로 내고 시험 보기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하시고요. 어쨌든 국장이 교부할 때는 수입 인지가 되고 나머지 수입
증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찾았어요. 그럼 칠판에서 떠드는 게 이거였었어요. 절차가 크게 두 가지야. 심사받고 승인이죠. 심사 면제 몇 명이 있었고 두 명. 둘 다 면제는 두 명에서 이 두 개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용하는 범위 맞아볼게요.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고 전산 자체를 복제하거나 또는 제공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필요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까지 이해하시고 뭐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봐놓으시기 바라고요. 3월 달쯤 가서 세부적인 사항 어떤 것 심사하는 거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 공문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까지 120페이지죠. 기출문제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그림 빼고 다 빼고 나면은 한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양은 여기까지 지적법 8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지적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몇 문제라고요? 8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잡아놓으시면 지적법 공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2개 100점 만점에서 8개 맞으면 70점 맞은 거 아닌가요? 그럼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만 잘하시면은 공부 끝났다도 과언이 아니니까 뒤에는 즐기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만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얘를 얕보고서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쌤 지적법 너무 어려워요. 아유 콕 찌르고 싶어 그냥. 자 공부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조금만 공부하시면 여기는 대부분 다 맞아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토지이동 지적정리 파트가 나오는데 자 토지이동 의의부터 봅니다. 페이지가 130페이지예요 토지이동이란 뜻이 그 이자 가만히 보면 이자가 움직인다 이자 다를 이자 다를 이자죠. 토지이동은 뭐고 토지에 뭔가 달라질 때가 토지의 이동구입니다. 토지이동의 정의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토지이동의 뜻이 토지의 표시를 세 가지 새로 정하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게 있고 말소하는 것 해서 요 세 가지를 토지의 이동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토지의 표시가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 앞서 배울 때 몇 가지 있다고 배웠었느냐 여섯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토지에 소재가 있었고 지번이 있었고 지목이 있었고 면적이 있었고 경계하고 좌표까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상 몇 가지만 대상이에요? 여섯 가지만 대상을 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 여섯 가지 안에 토지 소유자 있나요? 소유자 없죠? 그럼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토지의 등급이 있어요? 없죠? 등급 변경도 토지이동 아니다. 공시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공시지가 변경도 토지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토지이동이란 토지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게 토지이동이다 보니까 밑에 2번에 따라서 토지표시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변동, 소유자의 주소변동, 토지등급변동, 공시지가 변동은 토지이동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이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대상을 하더라? 여섯 가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잡아 놓으시고 넘어가시되 그럼 오른쪽에 보니까 뭐 신청해서 신청하는 경우 있고 신청 직권이 있고 직권 나와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옆에다 써 놓으실 것이 앞으로도 배울 것이 오늘 다 대부분 많이 배우는데 새로 정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변경하는 것이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이라는 것이 있고 합병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고 쓰지 마세요. 다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고 말소하는 것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이걸 다 대부분 오늘 다 배우세요. 시간 될 때까지 배울 텐데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요.
대부분 측량이 다 들어가는데 측량하지 않는 거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는 합병을 한다거나 또 하나가 지목이 변경이 있는 경우는 측량 실시하지 않으니까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측량 몇 개 하나인데요.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많은 것 중에서 요 두 개 빼고 측량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잡을 것이 그럼 신규 등록 측량해요. 이게 나오면은 쉬워져요. 신규 등록 측량해요. 예. 네. 등록 전환 측량해요. 분할 측량해요. 축착 변경 측량해요. 예. 네. 다 측량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측량하면 얻는 결과는 몇 개 있다고 배웠었느냐? 세 가지. 뭐.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 구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측량 통해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페이지 7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3페이지가 아니까 거기에 면적 측정 대상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부분 다 암기시켜 드릴게요. 다음주에 약속하고 지문도 찍었고 복사까지 했고 동공인식까지 안 했었나 지난주에? 2주가 지났구나. 죄송해요. 잊어버린 거 모르고. 자, 제가 면적 측정 대상은 다다음 주에 외우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해 갔어요?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측량하면서 구한다. 그럼 거기 보니까 측정 대상에서 지적 공부에 복구 있어요? 아까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 있었나요? 자료가 없다거나 허용 원천을 초과할 때 복구할 때 측량해라. 배운 게 있었고 신규 등록 측량 하나요? 등록 전환 측량 하죠? 분할 측량 하죠? 도시개발 사업 측량 하죠? 축사 변경 측량 하죠? 대부분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 보니까 측량 안 하는 거 보니까 합병이 있어요? 측량 안 하잖아요. 지목 변경 측량하지 않으니 그걸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측량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면적은 측량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나중에 면적 측정 대상 외울 때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감이 왔어요? 이 두 개 뺀 나머지 식량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토지이동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신청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 교재 토지 소유자 신청 나와있죠? 131페이지에 토지이동은 누가 신청하실까? 토지 소유자가 해라. 소유자 신청 안하게 되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더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배운 적 있나요? 기억 안 나죠? 네,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공부란 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55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총론 파트를 얼마큼 공부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뒤가 잡히는 거예요. 감을 잡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55페이지 가니까 토지를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하더라. 기억나세요? 근데 밑에 신청한 경우는 토지등이 있을 때에는 밑에 거 소유자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을 때는 다음 페이지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하는 계획을 토지이동 현황조사계획이라고 한다라고서 아마 첫 주에 할 때 해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지금 다시 나온 것이 넘어와서 맨 밑에 나오는 토지이동은 누가 신청하실 것? 소유자가 어디다 신청하실 것? 지적소관청에 해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이어져 나가는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 앞에 지번, 지목, 경계, 면적까지 다섯 문제 넣는다고 했었죠. 이거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뒤에 갈수록 쉬워져요. 반이 그걸 응용하니까. 근데 그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뒤에 오면은 따로따로 다 외워야 돼. 나중에 공부량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를 얼마큼 빨리 잡느냐가 이 지적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가르마가 타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든 앞쪽이 중요한 것만 1월달 진도 나갈 때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132페이지에 토지등의 신청 신고란 말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것이 신규 등록 나와있죠.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정의가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대상 토지 보니까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을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 즉 등록 누락이 된 토지가 있을 것이다. 새로 조성한 토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해당이 되고 매립을 위해서 필히 쌓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려고 그러면 이걸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방을 쌓아야지. 제방은 아까 어디까지 토지로 보더라? 바깥쪽 어깨까지 토지로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토지로 등록하다 보니까 제방도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제방을 또 파도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 쌓아놓죠 여기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한 개가 얼마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00만원 100만원 업 업다운 한번 해보자고. 100만원 했으니까 업. 1000만원 다운. 오케이. 500만원 하나가 500만원이에요 비싸했어요. 비싸죠. 저 울산에 SK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방파제 쌀 때 이거 사다 썼대요. 근데 제가 14회 시험 볼 때니까 14회 시험 2003년도에 14회 시험 2003년도니까 그때 시험 끝나고 가족들이랑 제가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방파제 먹으려고 싸는 거지 낚시하러 싸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라고. 빠지면 올라주지 못한다고. 농사만 얘기한 다음에 제주도를 딱 갔더니 이거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 가가지고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어요. 제가 대놓고. 그 10년 넘기 전에 10년 전에 2003년도에 얘가 30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2015년이죠 가격이 올라가서 500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죠. 300만원 할 당시에 제가 놀랬거든요. 왜 이 돌덩이 300만원씩 해요 그러니까 우와 되게 비싸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사람이 과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는 말. 필요하면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자 필요한 말씀 말씀하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자 5만매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쌓아놓고서 제방을 매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방으로 토지에 편입이 되는데 어제 저희 아들 놈이 알바한다고 대학 들어간 놈이 이제 그 물류센터 있죠 택배 밤에 물건 도착한 물건 내리고 상차 하차 하는 거 그걸 밤새고 알바를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하루 일에 7만원 준다 그러더라고. 받아와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퍼질러 자더라고. 하루 자고서 힘드니까 저녁도 일어나는데 아빠 죽겠어 이러고서 못 걸었는데 재미있게 그걸 잘 겪은 얘기 해주더라고요. 남자 젊은 친구 하나가 한 30대 중반쯤 되는 친구가 걔가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마스크를 딱 쓰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기 때 딱 보니까 일하는 게 되게 이렇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자꾸 초보자 티를 내면서 뒤로 빠지더래.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 사람들이 너 마스크 벗어봐 그러니까 벗으니까 너 일로 와 경험자잖아 이마 그래서 좋은 데를 끌고 가고 초보자는 여기서 뭐하나 어디나 이거나 해 쉬운 것만 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마스크 안에 그러더래. 갑자기 하는 말 여기 순 중국 애들밖에 없네. 이런 애들이 중국 애들밖에 없다고 한마디 얘기하고 가더래요. 자기는 자기는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의사 생각하고 있다가 밥 먹는데 저 뒤에 가서 그 중국 사람하고 둘이 막 중국말로 대화를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중국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얼마나 웃었는지 쟤도 중국 사람이면서 중국 사람밖에 없다 흉을 보더래.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어쨌든 간에 일하고 오더니만은 죽어도 못하겠대요. 왜? 아니 보통 용어가 말의 용어가 아니라 욕이 용어래.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욕으로 시작이 욕으로 끝난대요. 그래서 다음번에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던데 그냥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알바할 때는 제가 전 안 했던 게 있어요. 전 다른 일을 다 하더라도 난 몇 가지 안 한다고 딱 버텼던 것이 노가다. 난 이건 안 한다. 두 번째 서빙은 죽어도 안 한다. 내가 설거지 할 지연이 있어도 서빙은 남 시중을 못 들겠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아닌가 그냥.
개똥철학 같지만 난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건 주, 안 하고 버티고 주로 어디가 있었느냐 공장 가가지고 일했습니다. 그거는 뭐 편하니까 알바 한달 동안 가서 나오는데 제일 재밌었던 공장 유리 공장. 유리 녹여가지고 만든 물건 만든 공장. 거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유리를 항 아래 녹여놓는데 녹이는 유리만 떨어지면 오늘 작업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만드는 기술자들이 빨리 집에 가려고 막 보이질 않아. 막 신나게. 그러면 12시면 일다 끝나요. 퇴근하고 집에 가. 근데 우리는 8시에 출근해 4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당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다 늘리디 만물 만나면은 아주 느긋하게 일을 해. 어차피 갈까 집에 가서 할거 없는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일하고 있으면 남들은 다 끝나 집에 가는데 안 끝나냐 그러면 우리 반도 안, 더 남았어 그러면 이제 노인어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가서 거기 붙들려 있는 거고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막 형들은 막 죽으라고 그래요. 빨리 가 당구장 가려고. 그럼 그게 이제 재밌었는데 거기서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 12시 끝나면 라면 먹고 싶죠?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아세요? 녹은 유리이죠. 위에 찌그러기 뜨는데 그걸 싹 걷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떨어뜨려 유리 요만큼만. 그리고 냄비를 물을 떠서 유리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서 하나 둘셋 물이 확 끓어요. 그 라면 끓이는데 1분도 안 걸려. 이게 몇천 도가 넘으니까 확 끓고 끝나고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드럼통에다가 찬물을 이만큼 받은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만큼 말아가지고 그 물을 탁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물 우르륵 끓어요. 그래서 그 물에 샤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되기도 많이 되었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섬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봐야 될 것이 이런 대상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며칠 내 신청하라고요? 60일 내 가는데 여기서 매개 하나가 있습니다. 신청을 60일 내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하래요? 소유자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규 등록제의 경우는 장부를 만들 때 순서가 선대장 후 등기 순이에요. 뭐부터 먼저 만들고 대장을 먼저 만든 다음에 등기부를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그럼 등록을 처음 하는 얘기는 대장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네요. 그럼 여기서 맥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신청할 때이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해서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야 돼요. 내는 것이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하단부에 첨부 서류, 서류 4개 나와 있, 5개 나와 있죠? 차리셨어요? 이게 이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기여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가져와라. 두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내야 되고 세 번째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그 지방 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에서 또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 나오는데 다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두 번째 볼게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세법 배웠어요 혹시? 취득세 배웠어요? 정말로? 틀리기만 해봐. 취득세 배울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배우셨다며. 근데 배웠다고 거짓말해요. 자, 매립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 의무가 따릅니다. 배웠네. 누가 납부하라고요? 사업시행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왜안 배웠어요? 누군 배우고 누군 안 배웠다 그러는데 안 배워서 까먹은 거예요. 배워서 까먹은. 어쨌든 간에 취득세는 자 매립지 누가 납부하실 것?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취득세를 왜 신고 납부할까? 그자가 원시 취득한 소유자니까. 오케이? 그럼 소유자인지 여부 어디 보면 알까요? 준공검사 확인증 갖고 와라요. 거기 이름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져오라는 게그 뜻이에요. 그 취득세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취득한 소유자가. 아시겠죠? 아니 그렇다고 치고 이다 소유권 증명 서류인데 다음 중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류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온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개에다가 아닌 게 따라 붙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부 등본은 돌아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조그만 박스 안에 오른쪽 페이지 소유권 증명 서면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 따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니은번의 경우는 측량하는 경우 뒤에 측량 쪽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정리 방법 보게 되면 토지 표시에서 먼저 축척은 항상 옆에 땅과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번은 앞에서 배울 때 신규등록제 지번은 인접지 본번의 부번으로 지번을 분류한다고 배운 게 있었는데 날라갔으니까 줄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별표 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신규등록은 중요한 게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신규등록자의 경우 소유권을 등록할 당시에는 이때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적소관청이 소유권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해주는 것이 우리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적권 배우게 되면 이제 다음 주 배울 당시에 소유권 등록하게 되면, 아 오늘 배우겠네요. 소유권 등록할 당시에 대부분 다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기부를 중심으로 기재한다고 배웁니다. 소유권 등기부 우선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등기부가 아닌 게 이게 따라붙어요. 예,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등록 어떻게 하실 것? 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해 줍니다. 오케이? 조사가 되면 좋으려면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주인이 없는 땅이네요. 무주 땅은 국가로 등록하는 방법이 되므로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자, 등기부는 이때 없대요. 신규 등록은 없죠. 그래서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자를 조사 등록해 주게 돼 있고, 조사가 안 되는 경우는 무주의 땅으로서 어떻게 하셔라? 국가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등기 촉탁인데,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으니까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촉탁은 마지막 뒤에 가서 한꺼번에 묶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등록 전환, 여기는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보도록 하지요.